선생님이 고3 때 선생님 반에 있는 학생 중에 굉장히 깡마른 여학생이었는데 별명이 공부기계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었어. 왜 공부기계였냐면 진짜 공부밖에 안 해. 인간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공부만 하는 친구 있잖아. 그 새벽에 학교 와가지고 제일 먼저 공부를 시작해서 점심 먹는 시간도 거의 한 10분 정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공부하고 야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 작은 체구에서 저렇게 마른 몸에서 어떻게 저런 에너지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데 뭐 6평 7어도 성적에 큰 변화가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능까지도 포텐이 터지지 않아서 그 친구는 재수를 했어. 재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처음 수능을 치를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긴 했지만 아주 비약적인 그런 기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지. 근데 반면에 그냥 학교 와가지고 술렁술렁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어. 남들 막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할 때 혼자 이어폰 끼고서 음악 들으면서 하고 그냥 빠지고 싶으면은 몇 번 뭐 야자도 빠져가면서 빡세지 않게 고3을 보내는 것 같은데 성적이 너무 잘 나오는 거야. 그냥 전교권에서 계속 노는 성적? 그걸 보면서 실제로 선생님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을 했던 게 공평하지 않아. 이건 무슨 문제라고 생각해, 얘들아? 유전자의 문제야.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까지 가버리는 거야.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대학에 가서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. 사람에게도 살아온 역사가 있잖아. 공부에도 공부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봤을 때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각각의 시기에 습득해야 되는 것들이 따로 있었던 거야. 교육학을 공부를 해보니까. 얘들아 초등학생 때 생각을 해봐. 초등학생 때 반드시 학습에 있어서 성취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 설정과 공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적응해 나가는 시기가 초등학생까지. 중학생 때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나한테 어떤 전략이 맞는지에 대해서 수립하는 시기래. 나는 어느 장소에서 공부하는 게 잘 돼? 사람이 좀 있는 도서관에서 하는 게 좋아? 아니면 아무도 없는 깜깜한 데서 하는 게 좋아? 나는 국어를 공부할 때는 지문을 먼저 읽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? 라고 하는 나한테 맞는 각각의 전략을 찾고 고등학생 때는 초등학생 때부터 쭉쭉 쌓아온 여러 가지 자기 학습의 역사가 쌓여서 포텐이 터져야 되는 시기인데 얘들아 생각해봐. 여러분들은 고3 때 이걸 다 하려고 하잖아. 학습 동기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한테 맞는 방식이 뭔지 이거에 대한 포텐까지 끌어내려고 하니까 고3 때 처음으로 전력질주를 해본 애들은 성적이 바로 안 나오는 거야. 그 공부 기계였던 친구처럼 그 역사가 달랐던 거지. 공부를 별로 안 하는데도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은 친구는 정말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생 때부터 쌓아온 게 달랐을 거야.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나보다 어떤 상황인 것 같은데 잘하네 못하네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내가 쌓아온 공부의 역사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가장 중요해. 공부를 하다가 막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. 이게 내 한계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 내가 쌓아온 길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설정을 하면 마음 훨씬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. 그거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. 내가 어느 지점이고 뭐를 해야 되는지 아는 거.